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원래 이름은 노동절로 노동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제정됐다는데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함께 살펴보시죠. 노동절은 188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고통받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의 근무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 대규모 파업 집회를 열었는데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 미국 전체로는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경찰과 유혈 사태까지 벌였고 결국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1889년 5월 1일 국제적인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일제감정기인 1923년 5월 2,000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시작됐고요. 해방이 된 후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돼 노동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1963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노동자들은 의미가 왜곡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1994년 5월 1일로 날짜만 변경되고 이름을 노동절로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라서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정부가 제정하고 주관하는 국가 기념일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쉬는 날인데요. 학교와 주민센터, 우체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은행의 경우 관공서대에 있다면 영업을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다면 휴일 근로로 인정돼 평소와 달리 시급이나 일급제는 2.5배, 월급제는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근로자의 날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 어떠세요? 지금까지 카디뉴스였습니다.